자, 5번 문제는 화력발전 문제네요. 전기터빈에서 팽창 도중에 있는 전기를 일부 축이하여 그것이 갖고 있는 열을 급속하게 이용하는 열 사이클 방식은 뭐냐? 그죠? 자,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 방식은 랭킨 사이클이죠. 얘가 보일라고. 그죠? 보일라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과열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전기가 바로 뜨거운 과열 전기잖아요. 제가 화력발전 시간에 이거 설명해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열 전기를 터빈에서 얘가 증기 터빈이야, 스팀 터빈. 얘를 갖다 이제 회전시키는 거야. 그럼 얘가 회전하면서 발전기에서 전기력 출력이 나오는 게 이게 화력발전 원리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나온 다음에, 뭐요? 얘가 복수기. 그 다음에 복수기에서 이런 식으로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펌프가 들어가죠. 급수펌프. 자, 이게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인데 좀더 열을 갖다 좋게 하겠다. 그러면 이 증기 터빈 도중에서 왜? 터빈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뜨거운 과열 증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증기를 갖다 일부 빼내. 이 증기를 갖다 일부 뽑아내는 갖다 우리가 축이라고 해요, 축이. 그럼 이 뜨거운 증기가 빠져나와서 여기 중간에 이제 새로운 장치 갖다 이제 여기다 설치해줘야죠. 그게 뭐냐면 급수과열기예요, 급수과열기. 그럼 이 급수가 펌프 통해서 갈 때는 얘가 예를 들어서 20도씨였어. 근데 이 뜨거운 중기가 가서 막 쏘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급수가 가열되겠지. 그죠? 그럼 얘가 60도 정도로 이제 가열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찬물 20도씨를 갖다가 보일러에서 끓이는 것보다는 뜨거운 물 60도를 갖다 끓이는 게더 훨씬 더 빨리 끓을 거 아니야. 그럼 연료비가 절약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형태, 이런 사이클을 갖다 뭐라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재생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 사이클은 전기를 갖다 일부 뽑아내서 미리 급수를 갖다가 예열시키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3번의 재생 사이클. 자, 6번 문제는요. 부하 차단 전류, 부하 전류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는 그랬어요. 그죠? 단로기죠, 단로기. 자, 단로기는 뭐야? 단로기는 어떤 이런 기본 베이스에 여기가 고정 접점이 있고요. 얘가 가동 접점이야. 그래서 이 가동 접점을 갖다 열고 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말하는 거야, 스위치. 그러면 이 단로기란 것은 특성이 단로기 내부에 아크, 이게 끊으면 아크가 생기거든요. 그 아크를 갖다가 내부에 발생하는 아크, 고열의 열이죠, 그죠? 아크를 소멸시키는 소호장치가 있다 없다? 소호장치가 아크를 끄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차단기는 이 소호장치가 있잖아요. 공기 차단기, 뭐 가스 차단기, 유입 차단기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소호장치 없다 보니까 아크를 갖다 끄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부하적으로 흘러서 끄면 안 되는 거지. 아크가 생기니까. 따라서 얘는 뭐요? 원칙적으로 무부하 상태에서만 열고 닫고 개폐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단로기는 소호장치가 없다는 거. 아크를 끄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부하 전류 같은 건 차단이 안 된다. 그죠? 3의 단로기. 7번 문제는요. 전력계 통해서 내부 이상전압이 가장 큰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자, 3번에 무부하 선로. 자, 무부하 선로는 뭐겠어요? 이렇게 선로가 있으면 요 부하가 무부하 상태야. 부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이 선로의 대지용량, 시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이 대지용량 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차단기를 갖다가 이제 열고 닫고 한단 말이야. 열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대지용량 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전류 특성은 뭐가 되겠어요? 전압에 대해서. 근데 다 시니까 진상 전류겠죠? 진상 전류. 그럼 전류가 앞서서 그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압보다 앞서서 그러겠죠. 그러면 차단할 때 전류 0점에서 끊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류가 0점이지만 전압은 최대값을 갖는 거야. 진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높은 전압이 차단에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차단할 때 높은 이상 전압을 갖다 유발시키겠죠. 그래서 가장 차단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진상 전류, 즉 무부하 상태에서 선로로 다 충전 전류 갖다 차단할 때 이때 차단기 개방시킬 때 이상 전압이 상당히 크게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8번 문제는 단순한 계산 문제죠. 그죠? 예. 자, 지금 이
문제주는 이 개통도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발전기 두 대야. 근데 발전기가 똑같이 기준이 20메가볼트 암페야. 그죠? 그러면 전압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리액턴스가 20%예요. 그다음에 변압기는요. 변압기는 40메가볼트 암페어하고 리액턴스가 8%고요. 고장점에서 2차 측이 110킬로볼트야. 그죠? 이것도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선로가 있죠.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가 각각 50킬로미터, 0.65킬로미터야. 자, 이거 무슨 법으로 풀어야 돼요? 퍼센트 법으로 고장 계산해 줘야 돼. 그럼 퍼센트 풀때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기준 용량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 기준 용량한테 뭐를 잡을까요? 20메가볼트 암페어를 잡나요? 40메가볼트 암페어를 잡나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죠? 예. 네. 저는 요 풀이할 때 우리 교재 풀이처럼 기준 용량을 20으로 잡겠다는 얘기지. 20으로. 40으로 잡으면 안 되나요? 40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기준을 갖다가 20으로 잡았을 때에, 첫 번째, 발전기 퍼센트 리액턴스. 발전기 리액턴스 퍼센트 X 지원과 퍼센트 X 지투는 지원과 지투는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발전기는 기준을 갖다가 20 잡았는데 발전기는 20이니까 동일하죠.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자기 용량 20에 기준을 갖다가 20 잡았으니까 얘는 그대로 20% 나올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변압기는요. 변압기 쪽은 퍼센트 XT의 값은 자 8%였는데 변압기는 40메가볼트 암페어죠 작용량이 우리가 기준 같은 20 잡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40분의 2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 나오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선로 리액턴스 근데 선로는 얘가 값이 온값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퍼센트법 환산하는 식 10V 제곱에 PX 자,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10 곱하기. 주열점이 얘가 전압이 단위가 킬로볼트예요. 킬로볼트. 자, 지금 고장점이 어디예요? 고장점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고장점 여기니까. 그러면 기준 전압은 10킬로볼트. 따라서 110이죠. 110. 110 제곱. 그다음에 P 기준 갖다 20. 근데 요 전압이 킬로볼트니까 얘가 메가란 말이야. 곱하기 10에 3승해 주고. 그다음에 리액턴스. 자, 1킬로미터당 0.65미예요. 근데 지금 선로 길이가 50km야. 선로 길이 감안해서 풀어줘야 돼요.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4.96 나올 거야, 아마. 4.96%.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다 그려볼까, 한번? 발전기 두 대. 발전기 두 대는 병렬이고, 20을 갖다 기준했을 때 발전기 리액턴스가 얘가 20%고 얘가 20%죠. 병렬이고 그다음에 변압기 쪽. 변압기는 4%고요. 그다음에 선로는 4.96%야. 그다음에 고장점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고장점 봤을 때요 리액턴스 전부 다 뭐해야 돼요? 합성해 줘야죠. 얘는 병렬, 직렬, 직렬이란 말이야. 그럼 전체 퍼센트 리액턴스는 그죠? 전체 퍼센트 리액턴스는 2분의 20, 플러스 4, 플러스 4.96.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21을 나눴으니까 10, 14. 그죠? 18.96% 나오겠죠. 자, 이래서 구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 단락전류. 단락전류 IS는 기본식이 퍼센트 Z분의 100의 IN. 근데 요식은 퍼센트 Z분의 100의 IN은요, 3상이니까 루트 3V분의 P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 즉 퍼센트 리액턴스가 합성이 18.96이고 위에 100이고 루트 3 곱하기 전압 뭐 집어넣어야 돼요? 고장점은 110쪽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기준은요. 기준을 갖다가 내가 20으로 잡았단 말이야. 20 곱하기 10에 3승.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될거 아니야. 자,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554 암페어더라. 뭐 고장 계산 문제치고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만 풀면 돼요. 정확하게만.